네, 온수기호 78번 PT 백금족이죠. 네, 플래티늄 백금족의 모습을 광학 이만배에서 촬영하는 건데요. 광학 이만배에서 촬영할 때 이제 자세하게 조직 구조가 봅니다. 야, 여기서 이제 바로 보이죠. 일단 이것도 금처럼, 황금처럼, 순수 황금 AU처럼, 포나인처럼, 시루툭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백금 위에 1800도에 녹는 아주 녹이기 힘든 귀한 물질인 줄알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조직 구조가 시루툭처럼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다가 삼각형 형태로 쭉 파도를 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실제 그런지. 자, 이렇게 보죠. 네. 밑에서는 그대로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겹겹이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직선, 요게 이제 백금의 하나의 극이면 여기서 실가닥이 이렇게 타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백금이 이제 얽혔는데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백금 원자의 배치 구조, 분자 구조나 아마 이렇게 조직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산맥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뿔뚝뿔뚝뿔뚝뿔뚝 이렇게 튀으면서 예, 골타래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백금이 PT의 이제 백금의 실제 플래타늄의 기본이죠. 아, 그 SiC하고 차이는 뭐냐면 SiC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SiC는 삼각형의 이런 산맥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마치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쭉 이런 식의 구조가 골따라 산맥, 즉말 그대로 산맥으로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요. SiC 구조가. 또 이게 이제 옆으로도 뻗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SiC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SiC랑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의 보로카보나드의 그 규소는 이제 탄소하고 플러스 C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다양한 철이나 다양한 구조로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거죠. 이게 광학 200배, 아, 저 광학 2만 배에서는 좀이 구조보다도 더 선명하게 지난번에 골지체처럼 뭐 이런 식의 퍼즐처럼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광학 2만 배에서는 요거는 형태 광학 6천 배에서 나타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광학 2만 배에서 PT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이제 조금 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PT보다는 이게 SiC가 월등히 상당히 포함하고 또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단단해요. 하드니스에서 얘가 더 이긴다는 말이죠. 자, 그 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네, 실가락처럼 돼 있는 패티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상 광역 앵두금 승부 분석서였습니다.